그리고 다시 이렇게 누르면 틸트 팔로우 모드라고 뜹니다. 틸트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올 팔로우 모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약간 한 박자 더디게 쫓아오는? 네. 약간 요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네. 그런 느낌으로 쫓아옵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잘 봐요. 앞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샥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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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네, 여기 있는 페이유포켓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에 관해서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페이유포켓에 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렸죠. 그런데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세한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크기가 되게 아담하니까 가지고 다니기 괜찮아요. 그리고 웬만한 막 여기에 기능들이 다 있죠. 여기 상단에 짐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일단은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원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네, 버튼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래서 키면 여기 눌러오고 있으면 네, 이렇게 이제 뜨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전원이 켜지죠. 짐벌이 바로 동작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화면도 지금 보면 제벌 앞에 있는데 화각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사용하다 보면 카메라를 앞으로 보느냐, 아니면 뒤로 보느냐, 그런 것들을 설정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밑에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 네, 요런 메뉴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카메라가 뭔가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네, 요걸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또 다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 보통 메뉴들은 이쪽에 카메라 모드 조작, 그 다음에 여기는 영상이나 사진, 앨범 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촬영 모드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있고, 비디오가 있고, 슬로우 모션도 가능하고요. 네, 타임랩스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파노라마 사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는 대부분 설정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그럼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서 올렸을 때 이게 카메라 이제 전환이고 요거는 정중앙 설정입니다. 이게 사용하다 보면 짐벌이 이게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것을 이제 중앙으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버튼입니다. 이러면 가운데로 이제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짐벌을 촬영하다 보면 이 카메라를 사용할 때 내가 걸어 다닐 때도 있고 뛸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따라서 이 짐벌 모드가 바뀌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네, 스무스 모드가 있고 요걸 누르면 네, 모션 모드가 있고 그래서 이 아이콘에 따라서 내가 뛰고 있는지 아니면 걷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 짐벌을 보다 약간 부드럽게 그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짐벌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잡아서 동작을 하는지 짐벌 모드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올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전부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움직이는 그냥 손떨방 강한 손떨방이 있다. 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여행 다닐 때 아니면 여행 브이로그 네, 이런 거 찍을 때 되게 유용하게 편하게 쓸수 있는 네, 그런 게올 팔로우 모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팬 팔로우 모드라고 돼 있죠? 팬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아래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좌우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을 보고 가고 있을 때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고 막 좌우 풍경은 보면서 네, 이런 식으로 갈때 그때 사용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찍는데 아니면 뭐 연인끼리 간다라고 했을 때 피사체가 있고 그 사람을 타겟으로 잡고 계속 뭔가 촬영을 하면서 가야 될때 그때 사용하면 괜찮은 팬팔로우 모드입니다. 자, 또 한번 눌러볼까요? 네, 얼굴 추적 기능입니다.
이건 뭐말 그대로 내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혼자 촬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 네, 그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게 얼굴 추적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누르면 틸트 팔로우 모드라고 뜹니다. 틸트 팔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올 팔로우 모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약간 한 박자 더디게 쫓아오는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런 느낌으로 쫓아옵니다. 좀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잘 봐요. 앞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샥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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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한 박자 느리죠? 또 헷갈리실까봐 제가 올팔로우 모드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얘는 아예 완전히 같이 움직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려도 네, 그래서 올팔로우 모드랑 틸트팔로우 모드 네, 그게 약간 비슷하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이점은 한 박자 쉬고 가냐 아니면 바로 가냐 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16대 9 비율로 할 건지 4대 3 비율로 할 건지 3대 2로 할 건지 뭐 4대 3으로 할 건지 뭐 이런 세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머 기능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몇 초 뒤에 사진이 찍힐 건지 네, 이런 세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네, 비디오 같은 경우는 네, 1080 16대 9가 있고 2.7K 16대 9가 있고 4K 16대 9가 있습니다. 그래서 4K 16대 9에서 60프레임, 50프레임, 48프레임, 30프레임, 25프레임, 24프레임 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저는 보통 이제 1080 모드로 이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60프레임이나 아니면 슬로우 모션 이건 뭐 엄청난 슬로우 모션은 아닌데 적당히 편집할 때 약간 느린 화면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촬영 모드에서 말이죠. 근데 그냥 무난하게 저는 60프레임 네,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나온 지가 별로 안 되었다 보니까 아직 펌웨어 업데이트가 뭐 정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K에서는 그렇게 화질이 막 엄청날 정도로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펌웨어를 자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4K 화질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금액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1080으로 사용을 하시면 FHD 모드로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을 들어가게 되면 네, 720p로 해가지고 8배속까지 됩니다. 8등분 했을 때까지 프레임 드랍이 없다라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네, 1080을 했을 땐 4배, 4K 때 2배까지 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슬로우 모션을 뭔가 엄청 느리게 지나가는 거, 막 뭐 자동차 같은 걸 찍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액티비티한 걸 갑자기 막 슬로우 모션 걸고 싶다거나 그때 사용하면 괜찮은 모드가 슬로우 모션입니다. 다음에 타임랩스. 타임랩스도 타임랩스가 있고 모션랩스가 있고 동적 지연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타임랩스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설정해 놓고 뭐 타임랩스를 촬영을 한다거나 네,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노라마. 네,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네, 2 곱하기 2로 찍을지 뭐 3 곱하기 3으로 찍을지 180도를 찍을지 네, 이런 얼마나 많은 영역들을 담을 건지 그걸 설정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뭐 설정 같은 경우는 여기 배터리 그 다음에 용량 그 다음에 뭐 틸트 조정 그 다음에 소리 플리커 방지를 아예 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동 전원 차단이 되는지 캘리브레이션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와이파이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위에 링크에서 확인을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측광 모드도 설정할 수 있고 뭐 추가 설정 여기에서는 언어랑 뭐 리셋을 한다든지 기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다음 걸로 들어가게 되면 네, 화면을 어떤 화면으로 표시할 건지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뭐 보통 표시가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드도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뭐 프로 모드가 있고 보통 모드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또 가능해요. 그 다음에 밝기 조절도
이런 식으로 낮게, 중간, 아니면 밝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설정들을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 페이유 포켓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페이유 포켓에서 한 번씩 기능 사용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소형 짐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아직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가지고, 보통 제가 댓글을 다는 게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